네, 안녕하세요. 조정입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 이제 앞에서 배웠던 파이썬 판다스로 CSV 파일을 가져왔고요. 그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만들어서 인포 정보까지 확인한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서 이제 이 판다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몇 가지 데이터 프레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거 몇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제 제가 코딩을 미리 다 하고 실행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설명 형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 이 데이터 가져온 거에서 이 통계에서 제일 많이 사용한 것이 이제 data.describe라는 함수인데,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딱 한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카운트 모든 합계 정보, 그 다음에 이제 평균 정보, 최소값, 그 다음에 최대값 이런 정보들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판다스 쪽에서는 특히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있는 이 지원되는 함수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통계 정보들을 쉽게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는 함수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이제 이 판다스를 이용한 데이터 프레임이란 것을 여러분들이 다룰 때는 앞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엑셀하고 좀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장단점이 좀 보이실 겁니다. 물론 엑셀만의 그런 장점이 있고 또 이제 이 판다스만의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비교하면서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번에 이제 정보들이 나오게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들만 또 뽑아올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간단합니다. 이렇게 민이라고 함수 평균값이죠. 그래서 발생연도 같은 경우에는 별로 의미가 없죠. 지금 현재 보면은 2015년부터 2019년도 평균값은 2017년도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데 사고건수, 5년 동안 발생한 사고건수의 평균값이 얼마냐, 사망자 수는 얼마나 되냐,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이제 한 번에 여러분들이 출력을 할 때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뭐 엑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보들이 있을 때 여기에서 이제 평균값들을 다 이제 구하죠. 그렇기 때문에 엑셀이 더 편할 수도 있고 요것이 더 편할 수도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최대값이에요. 최대값 함수가 이제 맥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최대값 정보들을 이렇게 뽑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지금 헤드라고 하는 함수로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좀 이렇게 한 번씩 출력을 해 보셔야 돼요. 위에까지 갔다가 아래로 가시면은 또 이제 헷갈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중간에 이렇게 헤드 정보를 다시 뽑아서 상위 다섯 개 정보를 이제 한번 확인을 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의 그런 소트, 뭐, 언더바 이제 밸류스. 이거는 이제 정렬이에요. 예, 정렬을 할 수가 있고, 특정한 값, 예, 컬럼 기준으로 특정한 값에 대해서 저희가 정렬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엑셀 같은 경우에도 특정한 그런 컬럼 정보에서 오름차순, 내림차순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거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트 밸류스로 그냥 아무 옵션도 주지 않고 바이 사망자 수 기준으로 하시면은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됐죠. 그래서 요 인덱스하고 달리 여기 기준으로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예, 되고 있는데 점점 사망자 수가 뭐 조금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거꾸로 가니까요. 그렇죠. 예, 딱 정렬을 해보니까 나오네요. 그래서 사망자 수가 오히려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거기에 따라서 중상자 수도 예, 점점 줄고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어요. 뭐 데이터가 작기 때문에 그냥 한눈에도 보이죠. 예,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을 옵션을 주시고 패스로 해주시면은 이 오름에 대해서 패스로 해주시면은 이제 사망자 수가 역으로 이렇게 정렬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점점 사망자 수가 줄고 있다. 예,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의 이제 사망자 수. 요 같은 경우에는 컬럼 정보 기준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만 보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한글도 잘 지원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데이터 프레임으로 가져온 정보에서 나는 이 컬럼 기준으로 요거죠. 어떻게 보면 시리즈 하나 가져온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요 데이터를 가져오시면은 이렇게 데이터들을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범위를 정해서 나는 가져오고 싶어요. 근데 요 범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인덱스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요거죠. 0에서 2까지. 그러면 이 두 개를 가져옵니다. 요 2라고 써져 있는 것은 두 개의 2 전까지만 가져와요. 그래서 0, 1만 이렇게 가져오는 것을 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도 가져올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인덱스라고 하는 것을 현재는 01로 자동으로 생긴 것을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넘버값을요. 그런데 발생연도, 보통 여러 이런 데이터에서는 발생연도 기준으로 이제 인덱스를 새로 잡는 게 더 편하겠죠. 그래야 몇 년도에 중산자 수가 몇 명이고 경산자 수가 몇 명인가, 또 한 번에 데이터를 좀 처리하고 싶다 이거죠. 나중에 또 시각화도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는 요걸로 하기보다는 발생연도로 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는 set underbar index라고 하는 set index를 이용하시면은 세팅을 하는 거죠. 새로 인덱스를 나는 새로 세팅을 하겠다. 그래서 발생연도 기준으로 세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인플레이스 툴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그 원본 파일에 대해서 얘가 바꿔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은 뒤에서 저희가 바로 또 데이터들을 인덱스 기준으로 출력을 할 때 조회가 안 됩니다. 원본 파일들이 건든 것이 아니고 그냥 이것을 보기만 하는 형태로만 이렇게 설정을 한 거 형태면은 제대로 검색이 안 돼요. 뒤에 걸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을 빼고 난 뒤에 뒤에 걸 진행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을 옵션을 추가하고 난 뒤에 진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차이를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set index에서 발생연도 기준으로 나는 인덱스를 다시 설정을 합니다. 거기서 원본 파일에 대해서도 영향을 주는 거죠. 영향을 주겠냐, 원본 파일에 대해서 true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 정보들을 보시면은 이렇게 데이터 정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발생연도 기준으로 인덱스가 설정이 새로 된 겁니다. 그러면 다음부터 여러분들은 이 인덱스를 기준으로 뭔가 조회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요것을 기준으로 해주시면 되고, 또 컬럼 기준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합해가지고 범위들을 설정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만 가져오실 수가 있어요. 자, 그 가져오는 것들이 뭐냐면은 LOC,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약자인데, 이 어떤 위치에 있는 것들을 난 가져오겠다. 근데 그 범위들을 이렇게 파이썬의 슬라시 방식으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잘라가지고 이제 가져온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2016년도 그 다음에부터 2018년도까지 나는 가져오겠다. 이 범위 안에서 저희가 잘라가지고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요 정보들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위에 인플레이스 툴이라는 것으로 이제 세팅을 해주셔야 돼요. 아니면 오류가 날 겁니다. 이 부분에서 오류가 나와요. 자, 그래서 데이터의.loc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2016년도에서 2018년도까지 저희가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원하는 것들, 원하는 인덱스 위치 정보에서 가져온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에서 우리가 합할 거예요. 합해가지고 조건들을 이제 합한다는 거죠. 조건을 합해서 내가 2년도에 가져온 것들을 난 가져오겠는데, 그 중에서 사망자 수하고 그 다음에 사건 사고라고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열을 바꿔서, 이렇게 위치를 바꿔서 나는 원하는 것을 가져오겠다, 이 두 개만 골라서 나는 가져오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LOC라고 하는 매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거는 똑같죠. 요것을 이제 같이 가져오면 되고요. 만약 여기에서도 2016년도하고 2018년도 이 두 개만 가져오겠다면은 요런 형태로 사용하시면, 이런 형태로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써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연달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라는 의미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망자 수하고 사고 건수, 사고 건수를 저희가 두 개를 이렇게 가져올 겁니다. 그러면은 사망자 수하고 그 다음에 사고 건수를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어요. 다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가져오는 형태로 보여줍니다. 뭔가 좀 여기서부터는 저는 엑셀보다는 훨씬 편하다고 솔직히 저는 생각을 해요. 엑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작업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원하는 것들, 물론 이제 매크로나 그런 것들을 좀 사용하시면은 정말로 엑셀을 잘 사용하시는 분들은 더 자동화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냥 엑셀의 기본적인 것들을 옵션을 사용해 가지고 한다면은 여기 쉘 같은 걸로 숨기기나 삭제를 한번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또 골라내서 이 두 개를 뭐 카피를 해가지고 또 다른 데다가 뭐 카피를 하든지 아니면은 여기 가운데 걸로 뭐 지우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작업을 또 해야겠죠. 근데 요것을 이제 프로그램, 파이썬 프로그램 여기서부터 보면은 굉장히 편하다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것에 이제 새로운 것에다가 또 저장도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장을 했다가 이런 형태하고
이제 뭐 다른 데이터들, 우리가 이제 요 같은 경우는 사고 관련된 것들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어떤 뭐 이제 CCTV 같은 거나 아니면은 속도 뭐 제한 같은 거, 그런 카메라 같은 설치, 그런 건수 설치 장비들 얼마나 설치되어 있냐, 그런 데이터까지 가져와서 뭐 위치 정보의 어떤 것들을 사고 건수들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뭐 CCTV가 과연 그 사고, 예, 그 거리, 예, 거리죠? 속도죠? 자꾸 말이 이상한데, 속도 제한 그런 장비들, 탐지 제한비들이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나 사망자 수하고 사고 건수를 좀 통계를 내고 싶다. 뭐 이런 것들 계속 여러분들이 생각해 낼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여기 데이터하고 다른 데이터 또 뭐 두세 개 정도 데이터를 합해가지고 나중에는 이 연관성들을 뭐 시각화를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랬을 때는 이 판다스라는 것이 너무 좋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우리는 카피를 합니다. 카피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또 원본 파일을 또 건드려 가지고 계속 진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카피를 할 때는 데이터2라고 하는 곳에다가 데이터를 그냥 원본 파일을 그대로 카피할 때는 카피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데이터를 이 형태 그대로 여기다가 저장을 해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데이터2라고 하는 곳에다가는 저희가 어떤 거를 할 거냐면은 이 컬럼을 하나 이렇게 추가를 할 겁니다. 이쪽에다가 어떤 데이터에 뭐 이렇게 확인을 하고, 나 이거 했더니 뭐 통계적으로 다 맞았어. 내가 가지고 있던 데이터하고 맞아. 그러면은, 체크 한 것을 여기다가 이렇게 확인 여부라고 하는 걸로 좀 붙이고 싶어. 추가를 해가지고, 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 이제 여기에다가 컬럼 정보들을 추가를 하기 전에 원본 파일보다는 다른 파일, 다른 곳에다가 저희가 그대로 복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인 여부는 이런 식으로 정해졌습니다. 굉장히 쉽죠? 그냥 확인 여부라고 하는 컬럼을 나는 만들어서 여기다가 데이터를 이렇게 추가를 할 거야. 널값이나 그런 것들을 추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OX, OX로 해가지고 이제 확인 여부들을 이제 아니냐, 했냐, 요것들을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추가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른 데이터를 또 추가하고 싶어요. 예, 그랬을 때는 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추가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망자 수라고 하는 컬럼 정보에서만 나는 뭔가 데이터를 빼고 싶어, 아니면 인덱스 기준으로 뭔가 얘를 지우고 싶어 라고 한다면은 이전에 저희가 배웠던 이 드랍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삭제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까지 지금 현재 오늘 여기 설명한 것까지만 조금 이해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후에 어떤 것들을 다른 데이터들을 좀 더 의미 있는 데이터로 만들어 가지고 추가한다거나 삭제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통계를 낸다거나 했을 때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것은 없을 겁니다. 물론 요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함수만 있는 것은 아니고 뒤로 갈수록 이제 점점 또 배울 것은 많습니다. 근데 딱 요 정도만 우선은 알고 한번 다음에 또 사례가 나오면은 그 함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